안녕하세요. JYP 수습. 아, 네. 아직 초보라.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JYP 수습 기자. JYP 네이션 수습 기자 홍홍진입니다. 얼마나 뿌듯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긴장하지 마. 네. 긴장하지 마세요. 약간 지영이 형 잘못 반말하면 안 됩니다. 기사한테 다 뽑히는 거예요. 기자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우리 기자님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있죠? 네. 예. 네. 아예 넘기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JYP 네이션 수습 기자 황현진입니다. 네, 먼저 갓세븐 선배님들 아이돌 선배님이에요? 선배님이에요. 선배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갓세븐님들. 네. 네, JYP 네이션 수습 기자 황현진입니다. 머리에 박으려고. 수습이라 그래요. 네, 수습이니까 계속 수습이잖아. 본인을 알려야죠. 네, 그렇죠. 네, 전 세계에서 갓세븐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LA 공연 만석, 아르헨티나 공연 8천석, 휴스턴 공연 8천석 매진됐고요. 핫투어 리스트 탑10에서 아시아 가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알렸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 가수 최초로 콘서트가 매진되었습니다. 네. 전 세계를 씹어먹고 있는 갓세븐 소식, 이거 전부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사실이에요. 저 누구 자꾸 말 놓고 우리 수습 기자님 되게 안타깝게 하는데요. 사실입니다. 아, 네. 사실. 러시아에서는 언제? 두 달 전. 모스크바? 저저번 달. 모스크바. 콘서트 몇 석이었습니까? 8천석. 야,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8천석 규모, 만석 규모 차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시아 이 처음 다니는데. 가수들이. 더 신기한 게 한국어 못 하잖아요. 그분들. 그렇죠.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노래 따라 같이 불러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러시아에서는? 다 따라 불렀어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대부분 수록곡까지 다 한국말로 정확하게 따라 불렀어요. 그 파리에서 신라면. 파리예요. 그거 신라면 이렇게. 프랑스 파리. 단체로. 아, 진짜 이게 발음. 이게 명성향이 있는데 막 이러니까 이게 엄청 울리는 거예요. 진동동동. 저희도 그 옷 갈아입으면서 놀라서 뭔 소리냐고. 그만큼 다들 열정적이네. 현진? 선배라 저기 갓세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스트레이 키즈는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구나. 더 해야지. 기대해봅니다. 우리 아이돌 룸이 지금 이제 막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예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아이돌로 좀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뭐 한국어, 태국어, 중국어 뭐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를 해. 네, 뭐. 네, 저 일단 한국어 하겠습니다. 자, 둘, 셋. Come and get it. Gas. 뭐 인사말 아니? 인사말 아니? 아니 혼자 하나. 혼자요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뭐 JYP가 굉장히 잘 실수가 많네요. 아 네. 되게 하다하게 있어요. 애들이 굉장히 리더한테 정색을 많이 하네요. 예전에 그 JYP의 카리스마가 어디 갔죠? 가끔 가다가 저 이제 대기실에서 책 보고 있습니다. 가야 될 때면. 이제는 그만큼 좀 풀려졌군요. 네. 그렇죠. 유겸이가 특히나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유겸이가 특히나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아, 보셨죠? 잭슨 이렇게 때린다니까요, 이제. 아,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잭슨 형은 제가 원래 존댓말 썼었는데 헤이 맨, 우리 친구잖아. What's up, bro? 막 이러면서 갑자기 친구 하래요. 그래서 존댓말 쓰지 말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친구 하라는데 내 형 하라고 안 했어. 너 거의 그냥 내 아빠야, 지금. 데이비 씨, 예전하고 다른 게 제일 여기서 좀 다루기 어려운 멤버가 누구? 이제 대학이 어려운 친구 한 명만 뽑아볼까요? 한 명만. 제가 볼 때는요. 네. 진짜 노답이에요. 저랑 형은 그래도 선 넘은 적 없어요. 뭐라고? 아니, 저는 안 넘어요. 유겸이는 안 넘는데 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밋이 이 정도면 욕이 있어요. 이게 제 선이에요. 걸쳐있어요. 욕이 있어요. 근데 넘어도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유로워져서 참 보기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직 저희가 인사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게요. 지영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여러 가지 언어로 하겠습니다. 네. 미나상, 갓세븐이 아이돌룸에 출연했습니다. 미나상. 고고까라, 따지야. 아, 진짜. 오! 다짐 썩는 거예요, 지금 다 썩는 거예요.
했는데 오고다치오 탁상 support thank you very much. 네, JYP 네이션 수습 기자 황현진입니다. 갓세븐이 뉴욕 토크쇼 굿데이 뉴욕에 출연해서 단독 특종 정보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네. 그동안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보들 이 자리에서도 발표 가능하신가요? 자, 마크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턱에 상처가 났다. 아,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네가 얘기했어. 네가 얘기한 거야. 아,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 옛날. 어디서? 어릴 때였어. 지금 없어? 아, 있네, 상처가. 지금은 뭐 다 괜찮죠? 괜찮아요. 아, 네. 자, 또 다음 분 볼게요. 자, 제이비는 임플란트를 하려고 치아를 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임플란트 다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요. 지금 약간 빠져있는 상태. 아, 그렇네. 네. 심은? 아, 심도 안 박았네. 네. 빼기만 했네. 네, 빼고 이제 아물면 이제 네. 이제 3개월 기다려야 되죠. 굿데이 뉴욕에다가 본인 임플란트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아직은 진짜 TMI 얘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굿데이 뉴욕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임플란트 그냥 네. 딱 얘기하고 나서 아, 윌리! 하고선 딱 보여주고 나서 아, 뭐 걔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왔어, 뭐? 네. 임플란트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것도 약간 흥미있어요. 아니, 남씨분들은 여자분들이. 아, 지금 모른다고 그러는 거야? 영어 못하니까? 우리도 미국 갔다 와봤거든요. 어? 알아요. 어? 니네 어떻게 가만히 있냐? 니네 어떻게 가만히 있냐? 아니,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신기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멤버가 공격당하는데. 아, 근데 제이비 공격할 때는 전부 다 공격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 모르겠어요. 언제 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제이비가? 네. 이게 약간 진짜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진짜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이빨 빠진 제이비야. 약간 느낌이 지금 막 공교롭게도 지금 하나가 빠져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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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야, 장난이야. 자, 또 잭슨은 요가에 요즘 심취했답니다. 필라테스. 아, 필라테스. 아. 저희가 또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죠. 되게 동작 너무 많은데? 네, 가장 어려운 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죠. 다 되네. 오케이, 야. 오케이. 이런 건 제 비보이가 기본이거든요. 이런 건 제 비보이가 기본이거든요. 비보이가 아, 다 되지. 제이비 스윙도 되지. 되지. 제이 비보이. 여기서 다리도 막 할 수 있잖아, 저거. 제이 비보이. 왜 이렇게 떠 많이 떠는데? 괜찮겠어요? 여기서 다리도 할 수 있잖아, 저거. 제이 비보이. 왜 이렇게 떠 다리도 할 수 있잖아, 저거. 제이 비보이. 왜 이렇게 떠 많이 떠는데? 괜찮겠어요? 형, 혼자 이렇게 떠니? 좀 괜찮아요? 제이비. 제이비! 아, 제이비 이게 나 화를 이렇게 내가지고! 아, 따로 지금 그거 알아요? 유진이가 더 만만하게 봐요! 아, 더 이상 안 이건 안 나갈 것 같아. 네네! 아, 웃었습니다! 네. 아까 이것만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다 나갈 수 없잖아요. 이상으로 JYP 네이션 수습 기자 황현진이었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황현진님. 네. 방금 어떠셨어요? 계속 좀 지켜보셨는데. 아, 너무 재밌어요. 방송 보는 것 같아요. 갓세븐 멤버들 어떻습니까? 너무 솔직히. 재능이 많아요? 되게 웃기시고 유쾌하시고 유쾌? 재밌으신 것 같아요. 유쾌? 네. 유쾌. 먹는 유쾌 말고 유쾌. 아, 우리 알아. 아, 또 무시당했어. 나 또 그냥 봤어. 제이비 어떻게 또 무시당했어. 멤버들한테. 발 앞에서 봤어요. 야, 이런 말 하세요. 발 앞에서 봤어요. 제가 여기를 왜 출연했는지 모르겠어. 아까는 폭로할 때만 해도 좋았는데. 갓세븐 7명, 우리 아이돌룸팀 7명.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아, 7대 7이요? 우리가 7이 아닌데. 네. 자, 자, 저희 팀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팀! 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세요. 자. 무서워. 이거. 아, 경훈 형님들 너무. 뭐 한다고요? 먼저 뽑아야 돼요. 아, 무서워. 아,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요. 아. 자, 일단 선공 후공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알 팀. 네, 가위바위보 하시기 바랍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오케이. 뭐하냐? 뭐하냐? 오케이. 자, 오케이. 뭐하냐? 뭐하냐? 리더한테. 리더한테. 나 이거 했지. 서러워서 못 살겠네. 자. 뭐하냐? 뭐하냐? 아, 그냥
손 한번 뽑아서 뽑아. 뭐하냐 너? 먼저 뽑아야 돼요? 뭐하냐?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자, 저 일단 아직 뭐 그냥 수습 먼저 보낼게요. 수습 먼저. 수습이 먼저 가서 한번 흔들어 보라고. 예, 형 선배들이 얼마나 저기 단합력이 좋은지 네. 가서 한번 제대로 흔들어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준비. 시작. 뽑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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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아,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아, 그래.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선진아,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그거 안 되지. 귀엽지 않구나. 팔을 풀어야지, 팔을. 현진아. 자, 너 나가. 자, 자, 바로 합시다. 자,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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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흔들어. 힘들어. 팔 흔들어. 힘들어야 돼, 힘들어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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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야 돼. 힘이 버텨야 돼.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아, 벌써 40초 지났습니다. 시간을 더 주셔야겠다. 시간을 더 주셔야겠어. 어, 경원님, 야, 선진국은 얘기하죠, 잠깐만. 에이스인데요? 자, 다음,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오수야. 아, 이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야, 그래. 1분 15초 반칙 갑니다. 야, 그래. 몇 분이에요? 얘들아, 잠깐만. 몇 분이에요? 1분 20초 지났어요. 야. 야, 안 뽑혀! 야, 이리 와보면 다음 나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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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 와보면... 아, 잭슨 센데요? 아, 진짜 뽑습니다! 진짜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잭슨 센 우리 경호 씨! 잭슨 센 경호 씨! 아니, 저렇게 얼굴 빨개지시면서까지... 자, 2분 지났습니다! 야,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예, 마크 봐. 뱀뱀, 뱀뱀, 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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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풀어야 돼, 팔을. 뱀뱀. 뱀뱀. 팔을 풀어야 돼, 팔을. 자, 2분 지났어. 잡아. 이거 시간 더 줘야 돼. 제 뽑자. 얘부터 뽑자. 바로 갑시다. 자, 누우시죠. 자, 바로 갑시다. 누워요. 중간 할게. 얘네 힘 빠질 때. 나부터. 야, 근데 할게. 인간적으로. 나부터 할게. 내가 만약에. 가세븐 씨들. 안 되면 바로. 야, 현진이 옆에. 일단. 현진이 옆에. 일단. 얘는. 아니, 양 옆에 너무 세잖아요. 경원님, 진짜 얘 보디가드가 돼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몇 분을 가질게. 준비. 뱀뱀, 고! 시작! 역시 현진입니다! 현진아, 안 돼! 버텨, 버텨, 버텨! 현진아, 버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대포군! 와, 대포군! 와, 대포군! 와, 대포군을! 대포군! 와, 대포군을! 됐어. 안 될 텐데요?
안 될 텐데요? 잠깐 중간 아, 돌아. 아, 잠깐 돌아. 왜 형들이 나 봤죠? 돌아. 티모. 돌아. 티모. 돌아. 앉아. 하겠습니다. 본체인지. 이제는 자,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와, 단체전. 단체전이요? 네. 자, 와. 이건 너무 자, 저희 팀 먼저 주세요. 자, 이번 룰은요. 단체전인데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이 과연 며칠 뽑혔느냐? 한 명만. 아, 한 명만 뽑는 아, 잠깐만. 진짜 죄송한데 그 네. 전에는 우리 시작했는데 다시 가위바위보 하죠. 아, 가위바위보.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뭐야 왜? 뭐하냐 진짜. 이겼습니다. 뭐하냐. 네, 리더. 이겼습니다. 리더. 뭐하냐 지금. 뭐하냐. 자 갓세븐 누우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이거 펜싱보다 더 힘들어. 수술하시면 됩니다. 가자. 아 마크 괜찮나? 자 해보세요. 자, 누가 가장 먼저 네, 뽑느냐입니다. 괜찮아, 다리 모아. 다리 놓을 같이. 우리 너무 대놓고 앞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약간 눈이 거의 좀 타올랐어, 진짜. 아니, 둘리. 좋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시작! 하나! 아, 다 같이 하자! 15초 22. 야 이거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아니야 잠깐만 전력 있어. 자 15초 22입니다. 아니다. 자 우리 아이돌룸 제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타이틀곡을 공개 못하고 제목을 공개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씩 여기 잡고 해서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까지 진지해질 게임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갓세븐의 신곡 제목은 15초 후에 포탈에서 찾아주십시오. 15초 이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준비! 시작! 아, 역시나! 아무도 못 깬다. 4초 6구입니다. 4초 6구. 가세븐 스님!
이쪽은 당신은 띠띠띠띠 띠리띠띠. 자, 우리 유격은 하바나 댄스를 그렇게 잘 춘다는 질문. 제가요? 하바나 하바나. 자, 우리 이제 데미를 장식하죠. 자, 하바나 코리아. 자,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멘트 이거 안 좋은데. 지금 위기예요, 약간. 에이, 내려가, 내려가. 또 해? 응. 컴온. 에이. 자, 통과. 제한 시간 100초 동안 총 10개 이상의 스피드 퀴즈를 성공하면 대비가 공개가 됩니다. 솔직히 외국인 3명 있기 때문에 10초 더 줄 수 있어요? 설명은 돌아가면서 한 문제당 한 명씩. 근데 이게 진짜 진영이 형 번호인지를 모르겠어요. 아, 왜요? 네? 연락 잘 안 하세요? 아니, 아니, 전화를 잘 해본 적이 없어서 문자도 안 돼.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갑니다. 맞는 순간 100초입니다. 스피커폰 하지 말래. 스피커폰 하지 말래. 자. 업그레이드. 우리 노래 아니었네. 아이. 아, 여보세요? 어, 진영아. 아, 아니요, 저 재범인데요. 빨리 시간 네, 없어. 네, 저희 지금 그 바로 아이돌룸 찍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퀴즈를 한 번만 좀 맞춰주세요. 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스피드 퀴즈? 네, 아, 저 그 농구할 때 이렇게 두 발자국 뛴 다음에 슛하는 걸 뭐라 그러죠? 두 발자국을 뛰어? 네. 점프 슛? 한 발 뛰고 딱 이렇게. 레이업? 아, 예. 어. 레이업 슛. 허? 아, 저거? 형님, 5가 뭐예요? 5. 아, 형님이 찍는 영화 뭐죠? 찍었던 영화 지금? 찍었던 영화예요. 500만 불에잖아요. 예, 뭐. 나. 형 만든 그 드라마 있죠? 드림아이. 예. 아, 형, 가끔 제가 그럼. 얘기할 때 이런 적이 많은데 되게 어색해. 되게 어색해. 시간 없어! 네, 인정합니다. 그거를 요즘 그 신조어로 세 글자로 가꾼자! 아, 좋아요! 아, 뭐야 이게?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인데 약간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요즘 말로. 아! 이거 아. 인정! 이거 그 패스! 아, 영재 패스 되나요? 패스! 아, 영재 패스 됩니다. 그 되게 쓸데없는 것까지 굳이 얘기하는 거 뭐라 하죠? 요즘 말로 영어로요. TMI. 네, 다시 또 오케이. 아, 형이 싫어하는 그 줄임말. 자, 그만. 줄임말. 자, 그만. 자, 몇 문제죠? 진짜 그냥 끊어요? 네. 아무런 재미없는 거. 아니, 왜 오늘 내 아무런 구독도 없습니다. 아니, 왜? 제가 5천 원 더 드렸어요. 아니, 저 아니 나중에 녹화 끝나고 말씀하시면 돼요. 예. 그때 정리하세요. 실패! 아, 몇 문제죠? 페인님이 여섯 문제죠? 여섯 문제. 다섯 문제. 뭐야 이게.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 전화가 통화가 되면 바로 문제를 들이대면 되는데 우리 JB가 저희 준영이 형 저희 지금 아이돌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봤는데 거기서 20초 정도. 아니야 진짜. 와, 진짜 기분 나쁘다. 제가 전화 통화 한번 해볼까요? 재범인데 그랬더니 그래요? 네. 어, 형님, 저 형돈입니다. 대준입니다, 아, 형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형님. 아, 예. 이거 JB가 그냥 이렇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평상시에도 이런가 봐요. 아니, 혹시 지난 거 아이돌룸 그 가정 방문 JYP 편 보셨습니까? 아, 당연히 봤죠. 어떠셨습니까? 아, 어떠셨나요? 기사도 많이 났거든요. 그, 뭐 회사 소개 부분은 잘 된 것 같은데 네. 스트레이키즈가 예능에 조금 더 교육이 좀 필요하겠구나. 아, 네. 교육이 좀 필요하겠구나. 아, 네. 저희가 근데 네. 스트레이키즈 정말로 갓세븐도 통편집됐어요. 갓세븐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러면 회원님 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누구죠? 안녕하세요. 누구죠? 최민이에요.
어, 너 왜 거기서? 아, 여색상! 아, 여색상! 어, 저 기자로 왔습니다. 기자? 네. 좀 두 분 친해지세요. 얘기 좀 더 하세요. 진짜 어색해. 진짜 어색해. 쇼케이스 기자. 아, 쇼케이스 기자 하러 왔어요. 아. 어, 숨 막혀. 잘해. 나간 거 잘해야 돼. 대화 좀 이어나가봐. 잘해. 이런 자. 상황을 만들어다니. 그 JYP 그 사옥편 마음에 드셨나요? 아, 제가 근데 그 너무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긴장해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했어요. 네, 예, 아, 진짜요? 예. 그러면 뭐 추가로 예. 얘기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럼 미션 해야죠. 예, 뭐였냐면 예. 그 방송하실 때 아이돌 룸 하는 동작 있잖아요. 네. 제 안무인데 왜 그냥 쓰시죠? 제 안무인데 왜 그냥 쓰시죠? 오! 예? 예? 이걸 사는 거지? 예, 그 네가 사는 그 집 안무를 네가 사는 그 집이라는 예? 네가 사는 그 집이라는 예? 저희한테는 불리한 얘기는 듣지 않도록. 아, 우리는 네. 저희는 네가 사는 그 집의 안무를 본 적이 없어서. 인사는 없습니다. 와~ 네? 인사는 없습니다. 와~ 네? 저희 쇼케이스 스타일이 그래요. 예, 각자 이름. 아니요. 저희가 다 준비한 코너가 있으니까 아, 예. 어, 뭐 인사하고 싶더라도 꼭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방송 혹시 뭐 모니터 하셨어요? 당연하죠. 네, 저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저 잭슨 씨, 어떤 부분을 모니터 했습니까? 아이콘 분들 나왔어요. 어제 나온 거요? 아, 그런데 기존의 방송 모니터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아, 네? 전혀 다른 거죠, 저희는 지금. 예, 완전, 예, 완전, 완전 아, 새로운 거. 왜 하필 저희 갓세븐 말고 그러면 아, 예. 누가 있어? 아, 예. 어? 제비, 네? 갓세븐 말고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죠. 이거는 저희가 열심히 그럼 믿보듯이에요. 믿고 보고 듣는 갓세븐 아닙니까? 아~ 그래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쇼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신곡을 내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신곡을 저희가 좀 더 특별하게, 좀 더 소중하게, 좀 더 아름답게 저희가 소개를 하자. 그렇죠. 대놓고 신곡을 홍보하는 시간을 아예 만들어 주려고. 예. 그냥 저희 신곡 홍보하는 것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아예 노골적으로 쇼케이스처럼. 그러나 조건이 있죠. 예, 조건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어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작은 미션들이 있어요. 예, 아주 작은 거예요. 예. 예. 진짜요? 작은 미션들을 아, 통과했을 경우에만 홍보가 가능하다. 예. 뭐 큰 뭐 무리 없겠죠? 네, 네, 뭐 일단은 예. 미션을 알아야지 뭐. 좋습니다. 네. 어, 네. 뭐 파일럿. 이라고 해서 뭐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그런 건 없죠? 파일럿으로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못해서 안 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갓세븐 사실 돌릴 그렇죠. 수 있죠. 파일럿. 만약에 이게 돌리죠. 정규가 안 되면 이건 100% 다 갓세븐이죠. 아, 저희 탓으로. 본격적으로 쇼케이스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등장을 하겠습니다. 아니? 네? 다시 나가요. 네. 그러면 지금 했던 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는 아 그냥 에피타이저. 예, 예. 네. 여러분 저희 둘만 있고 싶습니다. 다 나가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절제에 어,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제 1회 아이돌룸 이상한 쇼케이스 주인공분들을 모셔보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 해외 나올 때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검색대를 통과해서 검색대죠. 예. 과연 이분들이 갓세븐 멤버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만
이상한 쇼케이스에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참가자 후보분들 나와 주십시오. 네. 네. 네네, 후보 주세요. 참가. 아직은. 저도 아직... 잠깐, 요즘 오른쪽에 잠깐 되게 주세요. 지금 우리 아직 가세븐 아니에요. 그럼. 아니, 가세븐 아닙니다. 우리 그럼 가세븐 아니에요. 지금 가세븐. 가세븐. 가짜 세븐입니다. 참가자요, 지금. 자, 아, 첫 번째 검증 후보. JB. 예비스 입장해 주시고. Let's get it. 자, 통과해 주십시오. 통과해. 서 위에. 아니, 그렇지, X. 그렇죠. B. B.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자, JB는 미국의 쇼에 진출해서 코에 혀닿기 개인기를 보여줘. 야, 해외에서 코에. 네, 아예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아, 네. 아 이렇게 아닙니까? 네, 여기서 미간에 닿는 거 아니었어요? 아, 여기까지는 좀 약간. 이게 미국 쇼에서 하셨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성공 못하면 제입이 아니에요. 와우. 한 번에 연습. 네. 다시 퇴장입니다. 네. 연습. 아, 오, 너무 잘해. 아, 네. 와우. 더 길어졌어. 더 길어졌어. 안 좁혀져. 좁히면 되는데. 더 와. 제이비 인증하겠습니다. 갑시다. 제이비 인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 아, 인증! 오케이. 하나, 둘, 셋. 잠시. 아, 인증! 제이비 통과! 아, 인증입니다. 아, 진짜 가세븐의 제이비가 맞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니가 맞죠? 네, 제이비. 네, 너무 쉬운 거 이게 뭐예요? 진짜 이상하다. 잭슨은 1분 동안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6개를 성공했다. 자, 통과! 잭슨이 맞았습니다. 시작. 집중해야 됩니다. 자, 자. 자. 자, 자. 성공! 보이지? 한 번도 안 늦었습니다. 잘했어. 우와, 아, 배웠어? 있다, 껍질. 배웠냐? 네. 이걸 누구한테 배워요? 누구한테 배워요? 어? 이제 유겸이가 잭슨 놀리네? 아니, 이걸 누구한테 배우냐고요? 누가 먹었어? 이걸 누구한테 배워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순간 갓송이는 지금 이게 탄생이 됐습니다. 네. 갓포 와야 되거든요. 네. 자, 다음 영재. CYJ. 영재가 뭔가를 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뭘 했을지가. 아니에요. 너무 궁금해요. 자, 영재 군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영재 뭐 했는지 궁금하다. 자, 영재는. 자, 영재는. 9월 17일 생일 찬스로 프리패스 당첨! 아, 신분증은 근데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신분증? 진짜 생일이 맞는지. 네. 해피 버스데이. 아, 맞네. 9월 17일. 감사합니다. 통과! 해피 버스데이, 브로. 다음은 마크. 마크, 설마. 저도 생일 맞냐? 곧 생일이에요. 저도 곧 생일. 아, 생일 잔소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방송할 때 이미. 삐삐삐삐삐. 삐삐삐삐. 자, 마크는 갓세븐의 유행어 마크 형 또 울어라고 할 정도로 잘. 아, 이게 너무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눈물을 이거 어렵다. 여기서 흘리시면 통과합니다. 제가 볼 땐 오늘 마크 없이 갈 것 같은데요? 음악 하나만 깔아주세요, 음악. 이러면 쉽죠? 이런 판에 깔아주는 거예요. 아, 항상 이 멜로디야. 근데 마크 잘 울어요? 와, 이거 어떻게 울어야 돼요? 아경, 감당. 자,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울지 않으면 퇴장입니다. 와, 퇴장이야. 내가 보기엔 형 눈 감지 우리 앉아 눈 감지 이 음악이 7일짜리예요. 자, 과연 갓세븐으로 갈 것인지, 갓 너무 어렵다. 식스로 갈 것인지. 이제 형이 아, 맨날 울어요. 저희 그 콘서트 하면 눈물 맨. 오케이 오케이. 감자 잡고 눈물. 마크야, 팬을 생각해봐. 감자. 눈 생각해. 형 한번 봐. 형 보는 즉시 감정 깨진다. 한번 봐. 형 보는 즉시 감정 깨진다. 아, 탈락! 마크 탈락! 왜?
아니 너무 대단하다. 형 때문에 아니야. 필살기. 거의 필살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냥 이 눈 보면 어떻게 울어. 나도 내 눈을 안다마. 이건 네가 만들었어. 너 맨날 파스타 또 울어? 갑자기 저 이제 와서 네가 탓이래. 1분 더 주면 돼. 1분. 마크 혹시나 그 옆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눈물이 날 것 같으면 바로 지나가세요. 네. 그러네. 눈 네. 계속 뜨고 있어야 돼. 약간 눈물 장전 미리 해놓으세요. 저 여기 자. 잠깐 앉아. 앉아있어도 됩니다. 자, 다음은 뱀뱀입니다. 뱀뱀. 부담이 너무 웃겨. 이게 한 명은 실패해야죠. 아, 뱀뱀 설마 태국. 삐삐삐삐삐삐. 재밌다 이거. 세춘. 갓세븐. 세춘. 뱀뱀은 본인의 큰형, 작은형, 여동생 풀네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니야. 자기 가족이 몰라. 김 이름 너무 가족 길어. 이름이잖아. 자, 큰 형부터 갈게요. 못 나가게 안 나와. 여동생 알아요. 자, 큰 형부터 갈게요. 여동생 알아요. 자, 큰 형부터 가겠습니다. 아니. 자, 좋습니다. 그럼 여동생. 자, 그럼 안 부르죠. 여동생은 파타이 찬욱 보아콜. 맞습니다. 네. 와, 여동생 이름을 알고 있어요. 네. 아, 대단하다. 야, 만약에 형들 모르면 서운해한다. 작은 형은 아, C로 시작했는데. C로 시작했는데 네. 맞습니다. C로 시작한 거 맞습니다. 네. 작은요. 부하클. 신디나이 부하쿤? 뭐라고요? 신디나이. 신디나이 부하쿤. 아닙니다. 뭐야? 뭐야? 아닙니다. 뭐야? 신디나이 뭐야? 자, 탈락. 설명 한 번 더 어떻게 몰라? 네. 큰 형, 작은 형 중간에 이름을 세 번 네. 바꿨어. 그래서. 아, 형들이 이름을 자주 바꿔요? 네, 아니요, 운세 때문에 바꿨어. 아, 운세 때문에. 자, 탈락입니다. 예. 마크 뱀뱀 탈락이에요. 진짜로? 자, 뱀뱀 작은 형 이름을 몰라서 탈락입니다. 자, 일단은. 자, 마크 지금 말씀드릴 순간. 마크. 자, 마크 지금 말씀드릴 순간. 마크. 아. 오! 와! 미쳤다! 오! 와! 미쳤다! 와! 마크 또 울어! 막혀왔어! 마크 또 울어! 마크 또 울어! 마크 가세븐 멤버로 인정합니다! 신으로 시작하는 맞아요. 신 맞아요. 맞아요. 신. 연락하고 가는데. 안 됩니다. 형! 형 이름 뭐야? 신디나이. 형 5년 만이지? 형 이름 좀 알려주라. 신도나이. 신도나이. 신다나이. 신다나이. 진짜? 오! 신다나이요? 진짜? 뭐라고요? 신다나이? 신다나이 부하클 맞습니다. 예. 큰형 남았습니다. 큰형. 술로 시작해. 술. 술? 술? 살짝 술 한잔 느낌이야. 술 한잔 아니야. 술. 술랑차이. 술랑차이 부하클. 술랑차이? 술랑차이 부하클. 술랑차이? 네. 술랑차이 부하클 통과! 자, 야, 잘 됐습니다. 야, 어떻게 알았냐, 형 이름? 거짓말 같아 눈 또 보면 너의 분들 네가 부르는 내 이름 모든 걸 거치며 아름다운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진짜 그냥 입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진짜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카메라 카메라 아 카메라 카메라. 어머 이 코너 아시죠? 몰라요. 네. 그러면 설명하면 됩니다. 게임. 네. 카메라 한다가 우리 갓세븐 중에 한 분을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와 직캠? 네 직캠. 네. 그래서 노컷 버전이 초록창 알죠? 네. 거기에 아, 네. 풀 버전이 공개됩니다. 만약에 JB 팬이다. 그러면 뭐? 꿀이지. 네. 축복이지. 축복이 되지. 남들 다 멋진 표정 못할 때 혼자 주먹. 다 나가요. 그럼 다른 멤버 그 샷 자체 다르죠? 그렇죠.
게, 어, 나 오늘 좀 분량이 없어. 그렇죠, 나가는 거죠. 나 오늘 좀 분량이 없어. 그렇죠,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한다. 자, 이 행운의 주인공을 알아봐야죠, 오늘도. 자. 우와. 뭐야, 많이 생겼네. 자, 설마. 여기다 꽃받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와, 앞뒤로. 아, 저 이거 봤어요. 이렇게 돌린 거예요? 저희가 누우면 아니 누가 그게 아 정말 안 보셨군요. 아 예 이걸 못 봤군요. 아 정말 안 보셨군요. 아 예 이걸 못 봤. 아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 그렇죠. 예. 이거 룰레 예. 가스 분 돌아왔습니다. 안녕. 자. 자. I don't know why but She's got a really good feeling about today, yeah. Come on. 아, 진영이 좀 연기해야겠다. 잘생겼어. 어, 잘생겼어. 왜 저 다음으로 얘기해? 잘하고 있어. 우리 JB. 믿어. 엄마, 아빠 이름 뭐라고요? 생각을 해봐야겠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세게. 자, 행운의 주인공 알아볼게요. 영재가 가능성 있어요. 자, 잠깐만. 자, 비겸이. 아, 자, 덤벨. 덤벨. 부마크. 자, 뱀뱀 지금부터 이제 다 나갑니다. 자, 우리. 저 카메라 앞에서 계속 이제 뱀뱀을 찍을 겁니다. 아, 진짜 싫겠다. 어, 각오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야, 하면 되겠구나. 아니,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야, 하면 되겠구나. 어,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아, 저, 저희, 돼요. 저의 각오는 아, 오늘 많이 끼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상한 거 보여요.